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포구에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연계해 구인구직 만남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9일을 개최되는 2017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마포구는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구청 1층 로비에서 공유하는 취업 릴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30여 개 우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1대1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층 및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층을 위한 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여 개 취업 관련 기관에 각종 취업 매칭 교육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데스크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및 두루누리 고용보험 제도,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수혜 사업을 안내해 피고용자와 함께 고용주가 상생하는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이미지 메이킹,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멘토링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마포구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신청하고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됩니다.